지적으로는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. 만나보니 찌질한 건 아니죠. 충분했다. 만나보니 내적으로 힘들지 않았어. 예. 힘들지 않았고 뭐 우빈 씨 같은 경우도 워낙에 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좀 약간 좀 무거운 역할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가벼움이나 장난기들이 귀여워. 그런 것만 좀 쏙 가져다가 좀 내가 써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걸렸죠. 예. 뭐 다 써먹은 것 같아요. 저런 표현 잘 안 하시는데 잘 걸렸다. 예. 좀 천박했나요? 아니요. 아주 좋았어요. 예. 그리고 준호 씨는? 원래 팬이었어요. 아. 처음 한 말인데 제가 2PM 처음 나왔을 때도 예. 준호가 제일 좋다고 했었거든요. 거짓말 같아서 준호한테도 말 안 했었던 건데 이제 고백하는 겁니까? 지금에 와서? 사실입니다. 오. 처음 들었어요? 근데 왜냐하면 배우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오자마자 예. 내가 저 친구랑 꼭 작업을 해봐야겠다. 그리고 평소에 습관이 되게 멋있고 그런데 또 얼굴 보면 귀엽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동호 캐릭터랑은 싱크로율이 굉장히 제일 높은 배우였던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았고 감사합니다. 너무 훈훈한데요. 제작 발표회가 처음으로 또 고백을 해주셨고. 아,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? 아니 아니 강한의 씨 뭐가 됩니까? 옷도 저렇게 입고 왔는데. 아니,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. 캐스팅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옥석을 건지신 거예요. 우리 제가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장백기로 떠버리더라고요. 아 원래 내 건데. 우리 감독님 굉장히 솔직하시네요. 장백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발견했다. 그렇죠. 예. 딱 보자마자 와 이건 발견이다. 보물섬을 발견했다. 유레카. 그렇죠. 근데 나오더라고요. 저기 여기저기서. 뭐 연극이.